와, 근본 시절이다 이게 바로. 보입니까? 개댄푸드 악세 추천 네이버 실검 1위 가브리아. 와우. 그리고 네, 이제 듀얼 매치 서바이벌 이렇게 전적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전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나왔다. 여기서 또 썰 하나 풀어줘야겠구만. 아, 내가 또 썰을 풀어줄게. 근데 자, 이거는 노래 잠시 끄고요. 자, 그냥 자, 다 깔고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 듀얼 매치 서바이벌도 대리가 있었죠. 근데 이 듀얼 매치 서바이벌 대리를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 네임드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로 이긴 스샷만 올리는 새끼가 있었어요.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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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드 2대0. 그러니까 한 10판 중에 한 판 이긴 거 올려가지고 작업하는 디서인데, 정확히 닉네임이 액간지였어요. 액간지. 아이자. 걔가 사신의 장갑을 파괴스레 끼는 애였는데, 약간 관종배의 갯부심을 좀 쩌는 애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이제 인생 성공한 애 왔습니다. 일단은, 인생 성공한 애 맞는 게, 걔 TV 나왔을걸? 막 희귀, 막, 거미 같은 거 키우는 걸로, 막 희귀 동물 그런 걸로 잠깐 TV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걔가 있었는데, 일단 걔가 왜 있었냐. 초고수 소영이 진짜 하루 18시에 방송할 때 있었어요. 아침 12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서바이벌을 상쾌랑 같이 하면서 대대 끝내요.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개댄푸드 공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부터 딱 온디스크 같은 데서 원피스를 다운받아요. 원피스를 보면서 PC방에서 자요. 그리고 8시나 9시쯤에 일어나서 다시 일주일간 반복.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런 식으로 방송할 때 있었어요, 소룡이. 그러다가 소룡이가 이제 길드를 만들었어. 개댄푸드의 뭐 최고 길드, 거의 하 길드죠. 하기, 하, HA. 그 길드가 이제 소룡이라는 그 명문 메이커 길드가 나오니까 슬슬 막 이제 길던들이 막 많이 위비되다가 어느 순간, 그 정확히는 몰라요. 주도는 모르는데 악세를 받고 길드를 좀 받아주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룡이 방송하다가 그 독재 시대를 했어요. 프롤레타 타리아트. 걔가 이제 걔랑 소룡이랑 좀 밤에 한 새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독재시대 장난으로 이제 야 길드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소룡이 나중에 5천원씩 먹고 길드 삭제하려고 키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 액간지가 갑자기 새벽에 몰래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찍어서 본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룡이 이제 그냥 좆된 거죠. 솔직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소룡은 난 실제로 봤고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존나 멀쩡히 생겼고요. 네, 존나 착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개댄푸드 아이돌 소룡이 사기꾼이다 하면서 했는데, 와 진짜 멘탈 개쩌는 게, 그 이후로 이제 갑자기 그 한순간에 소룡이 낙이 찍인 거야. 사기꾼 새끼로 공방을 파요. 소룡이 방을 잡, 그러니까 방석 끼고 공방을 파면은 에미리진 사기꾼 새끼 또 방 파고 있네. 이 씨발 사기꾼 새끼 들어왔네. 하루에 사기꾼 소리를 한 1000번 들어요. 그래도 와 지금 거의 먼치는 급이야. 그냥 묵묵할 게임이에요. 그렇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삶이 끝나니까 이제서야 그 타이틀 딸리면 끝나면서 이제 조용히 사시는 건데, 아마 내가 보기엔 장난을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사실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런 식의 선동이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액간지를 별로 안 좋아하니 얘가 좀 하는 짓이 좀 역겹긴 했어. 막 산케랑 소룡이 같이 게임하는데 그냥 즐겜하고 있어. 즐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지 주박새를 들고 들어와서 이겨요. 그리고 스크린샷 찍고 막 풀령을 찍어요. 소룡 2대0으로 턴 영상 막 이런 거 막 자기 블로그 올리면서 개뿌심 막 존나게 빵빵하면서 자랑하니까 좀 역겹긴 하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룡이 참 그때 진짜 존나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와 진짜 선당하면 제대로 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좀 링팔을 싫어요. 그 새끼 씨발 지 여론대로 지 찡찡거리는 거 안 봐주준다고 그 여론몰이 카페에 사다가 지새끼 잘못인지도 모르다가 괜히 애들한테 욕먹고 이거 이름 노출 명예 노출 다 됐다 해서 삭제하는 거 바로 삭제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싫어요. 응, 걔 아직도 아카이브에 박제됐어? 파일 다 있어? 걔요? 저번에 특혜들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데? 아직도 흐쟁이 분노조절 장애라고 답이 없다. 아직 한 2년 남았을걸요? 그거? 5년이잖아 기간이. 그냥 걘 답 없어요. 걔 나보다 나이 많을걸요? 나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답이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썰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건 참 눈물겨운 썰이었어요. 자,
하고 뭐 있을까? GM 바닐라예요. 이분은 어디 모바일 게임이 있을까? 궁금하다. 화이팅 좀 화이팅 언니도 1세대입니다. 실제로 여성 직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닐라. 이거 야호박 아니지? 그런 것 같은데? 에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거 GM이랑 게임한 거고. 아니야, 잡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디섹터 심의로 회수당한 적 있어요. 그렇죠. 악세리가 심의 때문에 회수당한 게 좀 있었고요. 옛날에 이벤트로 진짜 초창기 걔네부터 이벤트 얼마씩 준 줄 알아요? 100원씩으로, 100원씩. 거의 세 달 하면은 100원씩 줘서 3,000원 먹었거든요? 그 3,000원으로 환영회 가면 샀어요. 환영회 먹거리. 그때는 너무 짰어. 1세대 때. 2세대는 괜찮았어. 나땐 말이야. 힘카가 현금 한 장 10,000원이었고, 게덴푸드도 한 번씩 그, 인플루엔서가 왔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게임머니가, 그 힘카 단장당 게임머니 20만원이었어요. 인플루엔서 온 데 있었어요. 한 번 온 적 있어요. 레더 참가자 721명. 아, 레더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1000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가서 본 거고. 쪘다 언제. 이거 개웃긴 거. 모동님 크하하는데 10시 넘었다고 셧다운제로 게임 튕겼어. 자기 성인인데. 레전드. 그리고 이제 투기장. 또 개댄푸드 잊을 수 없는 투기장. 이게 뭐냐, 정시마다 이제 이벤트래요. 누구 경마 합법 경마죠. 이 경마에서 이기면은 바로 프라이즈 더 모나크라는 성능 좋은 레어 악세사리를 줬어요. 맞춰도 극한의 난이도, 극한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30분마다 투기장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또 꼼수가 뭐였냐, 8시 시작을 하지만 12채널은 7시 50분, 14채널은 7시 40분,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막 1분, 2분씩 엇나가요. 그래서 그 느린 채널을 싹 다 스킨한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강제 종료하고 바로 단방 들어가고, 바로 강제 종료하고 바로 단방 가서 5번까지 가능했습니다. SSD 있으면은 5번 가능해요. 진짜 어차피 강정하면은 보상 들어오거든. 그래서 진짜 투기장 재밌었고요. 패러디 개 많았어요. 그 베어그릴스 있었고, 운영자도 있었고, 원펀맨도 있었고, 뭐 도라에몽 막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진짜 존나 많았어. 데리고 이거 아마 애들이 광기에 찌든 도박사들을 볼 수 있어. 진짜 자기가 찍은 거 뒤집으면서 눈깔 뒤집었더라 애들. 헌터 챌린지는 이제 아까 RPG형 챌린지로서 진짜 많은 유저들이 많이 했어요. 이거 랭킹 2위가 개만했습니다. 이거 랭킹 2위가 어떻게 했냐면요, 로터스 스피어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로터스 스피어에 120강화 10강을 살라고 돈 좀 썼던 걸로 알아요. 지금은 이제 헌첼이 망해서 안 하지만 한참 많이 했을 거야. 헌첼 이거 반짝이 스킨 좀 유행했을 때고. 자, 마지막 7편. 이건 뭐야, 전투 카드. 자, 어도비. 와, 어도비 초짜 시절이네. 고민 코더, 네이트 미니. 터틀 프로테터는 뭐였지? 삼각김밥 사건은, 네, 막 안에도 알지만 대규모 영정 사건이었죠. 1편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골든 리버버는 이제 가끔씩 이벤트로 뿌리는 거였고요. 진짜 딱 한 번 무제한으로 뿌린 적 있었어요. 운영자랑 같이 게임한 17명한테만 무제한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덴푸드 최고 등급의 레어 악세사리였지만, 하지만 개덴푸드 특징이 뭡니까? 레어 악세라고 쳐놓고 희소성 같이 0%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쓰레기 같은 마인드 가졌기 때문에 개덴푸드에 레어 악세는 없어요. 무조건 다시 뿌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그 희소성 가치를 이해 못 시키는, 그냥 시키는 그 마음이, 그 감수성이 없나봐요. 그냥 무조건 다시 뿌려. 이유는 내가 본 이유는 한번 맞는 거 아까우니까 다시 뿌린 것 같아. 좀 짠돌이 마인드죠. 안 뿌린 거였지, 콜라보. 콜라보는 지들 손해되니까 좀 야비하죠. 클론이야. 계급별 계급왕자. 300안에 쿠퍼 있고요, 500안에 쿠퍼 있고요, 99%안에 쿠퍼 있어요. 모바일 멤버십 환급. 이런 이벤트 많이 했어, 그 당시에 진짜. 달달한 거 많았네. 가야 걸려. 스트라이커즈 1945래. 뭐야, 너 게임하니? 난 영어 공부도 한다. 윈디저는 별의별 콜라보를 하겠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거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라는 사이트랑 콜라보를 하고 있어. 영어로 패드립 치겠네, 씨. 자, 운명의 주사위. 자, 여러분들 요즘 이벤트는 또 핫타임밖에 없잖아. 근데 옛날에 이벤트 꼬라지가 뭐였냐면요, 뭐만 하면 주사위, 뭐만 하면 윷놀이, 뭐만 하면 주사위, 뭐만 하면 윷놀이, 뭐만 하면 주사위, 뭐만 하면 윷놀이. 개같은 게 진짜 존나 많아요. 개빡쳤습니다. 네, 무적은 하루에 3,000포인트, 5번에서 10번밖에 못하는 주사위 횟수에 있고요. 하루에 3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돌려, 계속. 물론 보상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근데도 하루에 3만 점씩 꼬박꼬박 했죠. 그리고 이게 이건가?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최대 보상, 바로 블리자드 체인을 주는 이벤트였죠. 진짜 달달하게 짝이 없는 그 진짜 마지막 블리자드 체인 줬을 때는 진짜 재밌었어. 근데 그때는 그 뜰병은 다 별로야. 진짜 재미없었어요. 와, 씨, 주사위 꼬라지를 보세요. 명치 마렵죠? 직업 마렵죠? 응모? 된 적 없어요. 행운 상자? 이상한 거 나와요. 그나마 여기서 뭐 바라는 줄 알아요? 중급 빈카드. 왜냐면 그때 중급 빈카드가 현금 만 원이었거든. 와, 윷놀이 났다. 연놀이. 지금 보상 꼬라지를 보세요. 보상 꼬라지. 이때도 안 썼어, 이거. 와, 빙고 나왔다, 빙고. 미니 초콜릿금 주고 자빠졌네, 씨. 자, 네 번째 빙고, 월빙고 하면은 강화카드, 디펜스 카드 한 장 주세요. 이때 디펜스가 현금 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흰카드 바르면은 대다수가 광기페로스 아니면 빡해 발랐어요. 그냥 가성비 아끼려고. 못하는 거 찾아보라는데. 뭐 아예 어이겠지? 패스. 하드코어 박스 오픈 기타 레볼루션. 아, 이런 악세가 그 당시 재밌었지. 그냥 이게 왜 얻고 싶었냐면요, 성능이 조싸기도 아니고요, 막 엄청 막 엇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뭐냐 완전 색다른 느낌의 나의 새로운 장난감이었어요. 아니, 내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럼 무조건 얻어야죠. 이때는 그냥 신기했어. 그냥 무조건 얻고 싶었어요. 아예 모르거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돈만 비싸게 팔아놓고 성능만 대충 좋게 맞는 거야. 우리는 그런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잘 만들고 적당한 밸런스의 신기함을 원했어요. 잘 만들지 못해. 적당한 밸런스도 아니야. 쓰지도 못해. 잘 만든 것도 아니야. 색다르지도 않아. 다 쑤셔넣기야.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어.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가격도 마음에 안 들어. 계급 체인지 초보 탈출. 아이씨. 그나마 초보들에 맞던 게 추천 이벤트예요. 추천이 3명 하면은 오리발 무전 좋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리발이 약간 모르다가 이제 몽크의 오리발이 좀 유행했을 당시에 오리발도 재평가 받았죠. GM을 찾아라. 안 찾아. 진짜 개패고 싶다. 보상 꼬라지 마. 이건 거의 뭐 설날 그 회사에서 그 설날 명절 세트인데 그 뭐야 그 콩자반 준 거야. 콩자반 하다못해 스팸을 못 줄 망정 콩자반 줘요. 콩자반
답이 없죠, 이건. 이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네, 연에 따라서 코디를 줬고요. 아, 정말 좋았지. 와, 근본 시절이다, 이게 바로. 보입니까? 개댐푸드 악세 추천. 네이버 실검 1위. 저뜨한테 야, 그래도 이게 진짜 게임이 살아남는 게 강한 겁니다. 살아있죠, 카트. 리니지 살아있죠. 와우 살아있죠. 바람의 나라는 살아있긴 하죠. 피파는 살아있죠. 개댐 살아있죠. 메이플 살아있죠. 던파 살아있죠. 서더 살아있죠. 진짜 근본 시절이지, 이때가. 프리프가 뭐야? 아, 한국 대표 GWF 이게 개댐도 한국 한일전 한일 그러니까 한일 합작이다 보니까 한일전도 한번 했어요. 온 게임 내 e스포츠 경기장 행사 스케줄. 개댐푸드 1화 2화 있고. 와, 이때는 그러니까 온 게임 넷이 스타가 올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보시면 카트리그 있고요. 스페셜 포스 있고요. 개댐푸드 있고요. 아, 진짜. 야, 이거 지금 맞는 새끼 지금 데려와야겠다. 개댐푸트라서 났네요. 와. 아, 다시 만들라 하고 싶다, 진짜. 개댐푸트. 카스 있고요. 스타 있고. 스포도 인기 많았지. 쿠폰. 스파이더는 연구. 삼각김밥. 이건 이제 PC방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건데, 가장 좋은 거는 바로 킹버거였어요. 물론, 희소성을 말이죠. 어우, 뽀킹. 옛날에 이거밖에 안 했어, 그냥. 그냥 무조건 이벤트 이거야. 그냥 무조건 이거야, 이거. 개근상 25번 출석하는 중급 스피드카드를 준대요. 와우. 그리고 1세대 때 한번 붐이 났던 게 바로 진영전 이벤트예요. 노벨과 데스트로스 군에게 진영을 고른 다음에 서로가 막 포인트를 막 싸우는 그런 길드전이었는데, 그게 두 번째로 나온 게 이걸 거야, 아마. 이게 두 번째일걸? 근데 진영전이 1세대가 제일 재밌고요. 나머지는 별로예요. 1세대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자, 1세대 때 대표 고수 6명을 구해요. 그리고 그 고수들끼리 1대1을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그 게임플레이 영상을 개댐푸드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총 대장전 이긴 팀이 이긴 건데, 그 당시에 제일 벙슨새끼가 뭐냐, 올스테 10자리 성기사 가부 상태로 암레이저 척혀가지고 건건당한 애가 있어요. 얘는 그 당시에 정보력이 많이 부족했지. 근본이긴 하다. 뭔 작전이야, 진짜. 하기, 어우, 끔찍해. 개댐푸드 행운봉 응원. 어, 이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이 당시에 500원짜리 공인된 열쇠에서만 뽑을 수 있는 초특급 레어 악셀입니다. 그냥 초특급이요. 바로 이 팔콘 마스터 블루죠.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팔콘에 똑같은데, 이 화성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특급입니다. 10만원에 뽑아도 대박인 거예요. 그 사다리 타기 18천 낮에 이었었어. 네이스 유혹 프로젝트. 아, 첫날 재미없었어, 이것도. 그래도 이거는 킹슬라임 좋습니다. 킹슬라임 때문에 많이 했어요. 개댄 포터 이지라이 씨. 그 와중에 네이톤 봐라. 와, 진짜 끔찍하다. 이건 학교 대한적이죠. 야동초 1등. 닉네임 근본. 닉네임인데 근본 봐봐, 근본. 황금 사신기. 개댐 키즈. 개못생겼네.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품. 그죠. 에라드래곤 좀 말씀드렸지만, 에라드래곤 챌린지가 나가지고,
에라 드래곤이라는 보기도 힘들고 한번 보면 버들버들 떨리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 에라 드래곤의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인형을 무제한으로 준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에라 드래곤 챌린지 유행했어요. 개댐 썸머 램파티 이벤트래. 영자들이 전용 버스를 타고 직접 확성기 들면서 이벤트를 개최했었다. 지스타 윈디전 부스. 이땐 돈이 됐으니까. 뒤에 게임 뭘까? 옛날 게임 같은데. 던전 스타일 같아, 이거. 대단하다. 하지만, 얘가 적어놓은 글 봐봐. 어, 나 이거,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이거? 잠깐만. 내 거 같아, 이거 내가 보니까. 개댐푸드 62.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개댐푸드에 한번 썰을 같이 또 풀어봤는데요. 되게 재밌었죠? 앞으로 또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의 목표는 바로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 추억을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녹화는 여기까지.